번째 문제 공개합니다. 자, 두 번째 문제는 이거죠. 아, 약간. 아, 이건 약간 예민하다, 그죠? 예민하죠? 아, 이거는 인기 투표예요. 원어스가 내 딸과 결혼한다면 가장 4위 삼고 싶은 멤버 순서는? 아, 이거 진짜 인기 투표다. 자, 여러분들 약간 이거랑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본인들이 형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? 멤버 중에 한 명을 소개시켜준다라고 하면 되게 예민하게 생각할 수 있죠. 소개시켜줄 수 있어요, 없어요? 참고로 저희 멤버들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거든요. 아, 저희도 사실 네. 안 돼요? 절대 안 된다고. 하지만 그 중에서 라고 생각하면 그건 정답에 가까워지지 않을까. 자, 이제 여러분들 세트는 과연 순위를 어떻게 매겼을지. 자, 1위부터 6위까지 서주시길 바랍니다. 나 이거 투표할게. 1위부터 6위까지. 나 같아도 나는 4위 삼고 싶지 않을 것 같아. 야, 이도야 자신감을 가져. 그 와중에 레이브는 지금 자기 3위라고. 3위 너무 잘보셨어. 3위. 나 한 5등 되지 않아? 상위권은 모르겠어, 사실. 아니야, 이소 뒤로. 이러라고? 아니 난 형들은 알아서 뒤로 가자. 중간에 있게. 아, 나는 1위라고? 아, 얘가 1위 아닐 것 같은데. 아니, 나 괜찮은 사람이야. 이렇게 답나니까. 지금 서로 약간 서로 10년 전 얘기 나오기 시작했죠. 그렇죠. 내가 1위 아닐 것 같아. 이거 약간 욕심 나요, 그렇죠? 서울을 올리자. 차라리 괜찮은 사람이야. 서울 올려봐. 왜 그래? 나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. 그냥 소호 형이 뭔가 4위라고 하면은 딸이랑 결혼해야 되니까 딸이네. 깐깐하거나 이런 거 알고 약간 둥글둥글한 사람을 좋아할 것 같아. 소호 형은 앞으로 나는 게 맞아. 그래, 아무나 써. 아무나 그러네. 소호 형이 4위네. 둥글둥글하잖아. 일단 하단에 봐야. 야, 약간 아, 1등은 아닌 것 같아. 너 이리 와. 근데 나 일로 와. 나 솔직히 여기까지 아니다. 우리 옮겨볼까 이렇게? 옮겨볼까. 지금 담화가 나도 이 정도 아닌 것 같아. 지금 담화가 건희 씨가 아 여기까지 시온이 쪽을 가리키면서 아 여기까지는 아니다. 자, 과연 3위부터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스태프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지. 우리 순위 발표에 민감해. 3위 공개해주세요. 자, 이제 2차 시기입니다. 300점 도전 후에 2차 시기는 몇 개의 빌딩을 쌓아 올지. 2차 시기 준비 시작. 4개만 해보자 4개. 아, 너무 내렸어. 자, 자, 두 개 성공했고요. 이제 40여 초 남았습니다. 안물. 아, 원어스 건설사 생각보다 많이 느려요. 반대야. 이 건설사 시공 못 하겠어요. 조금만 올려, 올리자. 내려야 돼. 자, 들어가요. 내려봐라고. 시간이 지금 20여 초 남았습니다. 자, 세 번째 빌딩. 손에 내려야지. 자, 내려. 앞으로 가. 쌓아줄까요? 잘 잡아야 돼. 다문화 형 내려. 하나 더 가는 게. 자, 이제 15초. 바로. 과연 4층까지 쌓을 수 있을지? 10. 막고. 바꾸자. 8. 아, 7. 아, 렛츠 고! 6. 5. 고! 4. 2. 2. 자, 웅이, 호, 금. 나도 들어가고 싶어. 이렇게 가가지고 넘는 거야. 아, 오케이. 어, 아니야. 자, 시온 못 들어가요? 그 이거 다 들어가야 그때부터 하나거든요. 알겠습니다. 아니야. 그러면은 내가 시온이 손을 잡고 들어갈게. 아, 오케이. 손을 잡고 들어갈게. 그래, 같이. 아, 손을 잡고 들어간다고요? 근데 손 잡고. 야, 이게 더 어렵지 않아요? 그러니까. 저희는 하나이기 때문에. 야, 나 이거 손 잡고 들어간 거 처음 보네. 연습 없어요. 바로 도전해야 되거든요. 아, 할 수 있어. 자, 과연 우리 원어스는 22개를 뛰어서 총 5,000점 만점에 팀워크 점수를 획득할 수 있을지 만점을 향해 도전을 합니다. 원어스 도전! 지금이야? 자, 다 들어가고 하나예요. 셋, 지금.